JP 어디 가세요? 매물 사진 찍어야 돼요. 매물 사진 찍어야 된다니까요. 뭐? 안 열린데? 안녕하세요, JP입니다. 역삼역에서 도보 딱 3분 거리에 1층부터 10층까지 기계식 주차장이 보이는데요. 2020년 12월 달에 준공이 난 JP? JP 뭐 하세요? 피디님 언제 왔어요? 이 밖에 오늘 이렇게 눈도 오고 근데 이렇게 때마침 또 에펠탑이 보이니까 파리바게트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정말 파리에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기간 동안 여행도 못 가고 그랬잖아요. 끝났어요. 그렇긴 한데 아직 빨리 일어나세요. 촬영이 심취해 있었는데 피디님 때문에 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제가 오늘 방금 여기에서 나오니까 뭔가 좀 앞에 호실과는 다른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방이 하나가 있네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여기 호실은 아주 특별한 점이 있는데 독립적인 방이 있고 그리고 거실까지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이 있는 넓은 호실입니다. 거실을 좀 먼저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도 지금 잘 이쁘게 해놨어요. 이런 전실 거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TV라든지 이런 TV장도 같이 있고 그리고 거실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삼역 그 테헤란로 쪽을 바라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향은 남향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커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또 뭐 TV를 본다든지 이런 시간을 보낼 때 소파가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소파가 뭐 접히고 그런 소파가 아니고 뭐 접히면 침대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액자들까지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주방 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네. 우리 여름에 또 더우면 안 되잖아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호실은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옆에 무슨 세트처럼 붙어 있었는데 여기는 공기청정기가 안 보이네요. 한번 그거 이따가 체크해 봅시다. 주방 쪽은 지금 먼저 냉장고부터 이렇게 열어서 볼게요. 여기 물이 없네. 우리 생명의 근원인 물이 없네. 물을 많이 마셔야 좋다고 하는데 위에는 상부장이고요. 바로 밑에 전자레인지. 소리가 나네. 제가 고장 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저 고장은 안 내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원위치 시켜놓을게요. 또 사다 드려야 되잖아요. 뭔가 저를 반겨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밥통 또는 커피 포트 같은 거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때. 근데 왜 화분이 있어요? 식물이 사람하고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식물원 느낌이 나는 데코레이션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하부장 하나만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넓은다. 물건도 보관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JP가 배가 좀 고픈데 또 토스트기가 보이네요. 이따 파리바게트나 가세요. 우리 촬영 끝나고 이삭 토스트 가서 뭐 토스트 한 사리 할까요? 저는 오늘 국밥을 먹을 거예요. Nope. 그래요? 네, 뭐 따로 드시죠 그러면. 네. 이제 수전 한번 볼게요. 싱크대 위에 수전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당하지 않습니다. 네. 자, 밟아 보니까 잘 나오죠. 그리고 한 번 더 밟으면 물이 이렇게 꺼지고. 자, 상부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환풍기 그리고 2구짜리 인덕션 그리고 세탁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건조 기능이 없지만 건조 기능이 되는 걸로 업데이트 할 예정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리가 생각나는 방으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보실까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아늑하죠. 제가 아까 전에 찾지 못했던 공기청정기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수면을 이곳에서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잠 잘 때 좀 맑은 공기에서 수면을 가지라는 좀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창문은 이쪽이 이제 또 테헤란로 방향이기 때문에 남향이 되겠죠. 파리. 이 방 좀 떠나고 싶지 않네요. 파리 생각이 너무 많이 나네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화장실.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거울 수납장이 있어가지고 물건들 보관하면서
나의 얼굴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그럼 왼쪽에서부터 샤워기와 그리고 가운데 양변기 그리고 오른쪽에는 세면대가 있는데 여기도 물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발 밑에 스위치가 없어서 조금 허전하네요. 네, 물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피디님 여기 이제 공간 보시니까 어때요? 느낌이? 넓고 좋네요. 넓고 좋죠? 네. 혼자 살아도 조금 여유 있게 거주할 수 있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친구 또는 뭐 연인 커플들과 같이 거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적은 전용으로 8평 정도 됩니다. 방과 거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장을 마치고 저희는 이렇게 눈도 오고 프랑스의 파리가 생각나서 JP는 토스트 먹으러 바로 가겠습니다. JP 어디 가세요? 매물 사진 찍어야 돼요. 매물 사진 찍어야 된다니까요.